이제 모공 흉터를 치료하는데 색소침착이나 귀미나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장비를 찾다 보니까 디올의 듀얼을 찾게 되었고 에어제트 같은 경우는 효과 면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좀 바라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은 비대칭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장비를 찾다 보니까 에어젯을 이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 150 어븐 글라스 레이저는 타겟층인 진피층의 열 응고점을 생성하는 것인데 그래서 열 손상을 줘서 콜라겐을 만들어서 진피층을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탄력 개선, 그리고 잔주름, 그리고 모공이나 이제 흉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. 그리고 1927 튤륨 레이저 같은 경우는 열 응고점이 좀 얕은 표피층에 생성이 돼서 아무래도 주로 해결하는 이제 치료하는 부분들은 스킨 텍스처라든지 그리고 스킨 톤 그리고 멜라즈마 색소 치료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927을 조사하고 난 뒤에 살짝 피부를 만져보면 약간 까끌까끌한 느낌이 있고, 실제로 이제 아주 얕은 층에 뭐큰 홀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, 미세한 그래도 이 피부에 약간의 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해 놓고 이제 스킨 부스터, 아니면 EGF라든지 뭐 성장인자 이런 부분들을 도포해서 흡수시키고, 그래서 조금 더 피부가 재생되는데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거죠. 제가 도입하게 된 계기가 여드름 흉터랑 모공 치료를 할때 한계를 느껴서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이제 디올에는 이제 모공이랑 흉터 부분에 많이 쓰고 있고요. 사실 디올에가 색소 치료에도 많이 효과가 있어서 뭐 기미나 주근깨 뭐 이런 부분에 많이 쓰고 있지만 저는 실제로는 사실은 색소 치료보다는 예, 모공 흉터 쪽에 많이 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. 조금은 구별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하이프나 RF는 결국에는 피부 타이트닝을 통해서 리프팅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안면부 자체에 피부가 얇은 부분들을 좀 탄탄하게 반질반질하게 만드는 목적 그리고 하이프 같은 경우는 V라인 만들고 조금 더 턱선을 좀 날렵하게 만드는 목적. 사실 리프팅이라기보다는 타이트닝이 주목적인 것 같고. 그런 면에서는 그게 좋죠. 하이프나 이제 RF가. 근데 실제로 이제 하이프도 많이 해보고 RF를 많이 해보면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세요. 딱두 가지를 얘기하세요. 첫 번째, 즉각적인 효과가 아쉽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어젯을 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가 좀 좋은 것 같고. 비대칭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, 뭐 턱선에 비대칭이 있다든지, 웃었을 때, 사실 저도 조금 그런데, 웃었을 때 입꼬리가 비대칭이 있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잘안 되거든요. 하이프나 이런 RF 했을 때. 그런 부분들을 에어젯 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는 뭐, 딱 루틴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. 보통 이제 헤어라인 쪽 관자 부위 쪽을 쏘고, 이제 귀이 뒷부분 라인, 네, 여기도 좀 쏘고요. 그게 이제 양쪽으로 쏘는 게 기본이고, 그래서 한 150샷에서 한 200샷 정도 양쪽 앞에서 쏘는 거고, 그리고 이 심부볼이 좀 많이 처지신 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은, 물론 많이 처진 분들은 뭐 거상이나 실리프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, 약간의 처짐이 있는 이제 심부볼은 이 만디블 앵글이죠? 이 뒤쪽에, 여기를 이제 한 5번 정도 샷을 쏘면, 그게 많이 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보통 그렇게 좀 쏘고 있어요. 이마는 루틴은 아닌데, 가끔 이제 눈썹이 좀 처지거나, 이렇게 올렸을 때 조금 삐딱하거나, 이런 부분들을 좀 비대칭 해결할 때는, 이제 요런 데를 쏘긴 하는데, 사실 여기를 쏘면은, 요런 데보다 좀 아파하세요. 아파하시기도 하고, 시술 끝나고 나서도 조금 불편해하시고 해서, 여기는 많이 안 쏘고, 사실은 좀 비대칭이 있으면, 뭐 쏘더라도 한 10샷 정도? 결국에는 에어젯은 리프팅이 목적이에요. 비대칭 해결하고, 두피 부분이나 귀뒤 부분을 아니면 이마 부분을 당겨줘서 리프팅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처진 부분, 좀 비대칭 있는 부분들을 당겨주는 건데 그것만 원하시는 분이 있진 않죠. 그걸 원하면서도
내 안면부에 있는 탄력이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든지, 피부가 좀 반질반질했으면 좋겠다라든지, 이런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, 그럴 때는 에어젯을 하고 나서, 같은 RF를 한다든지, 아니면 이제 스킨 보톡스라든지, 스킨 부스터, 이런 부분들을 같이 콤비네이션 해가지고, 이제 그런 요구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, 네, 그런 콤비네이션 좀 하고 있고. 모공이랑 이제 흉터에 대해서 치료를 할 겁니다. 그래서 디올에를 쓸 거고, 20대 여자분이시고요. 지금 뭐 보면은 요 광대 쪽에 모공, 그리고 코 부분에 모공, 뭐 여기 보니까 과거에 좀 긁힌 흉터가 있는데, 뭐 저런 부분들까지 좀 치료하면 될것 같고, 여기도 조금 긁힌 흉터가 있네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50을 먼저 쓸 거예요. 그래서 150 레이저를 쓸 건데, 뭐 파라미터는 보통 펄스랑 파워는 이 정도 쓰면 되는데,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핸드피스고 시작하겠습니다. 바로 자 이게 보면은 이제 가이드 빔이 나오고요. 요 이제 가이드 빔을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고, 뭐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로 줄이면 점점점 사이즈 줄어들고, 이렇게. 그래서 조금 더뭐코 부분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좁게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고, 넓은 부위는 뭐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쓰면 되고요. 저는 보통 이제 넓은 부위는 30mm 곱하기 30mm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로 크게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눈 감고 계시고, 자, 따끔. 네, 이렇게 이제 한번 원패스를 하는 거고, 그 부분 쏘자마자 이제 붉어지죠. 그래서 이게 이제, 붉어짐이 이제 하루 이틀이면 없어집니다. 그래서 1550은 딱지가 생기지 않으니까, 크게 뭐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고, 시술 직후에 붉어지는 거 확인하고,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다음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마찬가지로 네. 지금 요렇게 30mm 곱하기 30mm 요 부분에 나갈 때한번쏠때 샷이 여기 나오죠? 여기 보면은 뭐 961샷인데 뭐 저는 보통 카운트를 한번쏠때 1000샷으로 보고요. 그래서 뭐, 한 번, 1000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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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, 대략적으로. 그래서, 전체 한쪽이랑 이쪽 쏠 때, 전체적으로 한 번, 원패스 할 때는, 한 2, 3만 샷 정도 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자, 그럼. 그리고, 이제, 요게 좀 좁은 부위 할 때는, 이제 줄여가지고, 이렇게. 돌려보시고. 뭐, 사실 조금은 오버랩이 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뭐, 조금 따끔하고 좀 화끈거리는 정도가 될것 같고, 많이 아프신지도 여쭤봐야 되고, 물론 이제 우리가 150 레이저를 쓸 때, 물론 이제 논 어블레이티브 레이저긴 하지만, 피부 예민도라든지, 피부의 두께라든지, 그리고 내가 이 모공 치료를, 세게 할 것인가, 아니면 마일드하게 할 것인가, 이런 것들을 좀잘 플랜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, 뭐,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시술하시면 될것 같고. 자, 반대쪽. 코 부분을 할 때는 좀더 좁게 해가지고.
지금 이렇게 쏜게 이제 보면은 한뭐 18,000샷인데 저는 한 2만 샷 정도 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패스를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초반에는 이렇게 붉어져 있고 이렇게 좀 화끈거리다 보니까 좀 부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150을 쓰고 이제 1927을 써야 되는데 조금 부어 있는 거를 좀 진정시킨 다음에 이제 썼었거든요. 그래서 머미꺼지를 좀 한 1, 2분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머미꺼지는 이제 뭐 덱사랑 증류수를 섞은 건데 머미꺼지를 올린 다음에 조금 진정시켜 놓고 1927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쓰고 있고요. 그럴 정도로 부담이 안 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. 네. 처음에는 많이 좀 화끈거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 붉어져 있으니까 조금은 진정시킨 다음에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다음 1927 쓸 때는 150보다는 조금은 더 약간의 그 피부를 태우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태우면 조금은 자극적일 것 같고 그래서 뭐 머미를 조금 꺼지를 올린 다음에 진정시킨 다음에 이제 했었었는데 바로 이어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지금은 또 바로 또 이어서 1927을 하고 있고 네, 바로 또 해볼게요. 이제 1927을 할 때는 조금 에너지를 낮춰서 네,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파워도 좀 낮추고요. 150 같은 경우는 이제 원패스 할 때 한 2만 샷, 한 3만 샷 정도 쏜 것 같고 1927은 이제 에너지 좀 낮춰가지고 한쪽 다 합해가지고 한 15,000 샷, 많아도 한 2만 샷 정도 쏘는 것 같아요. 자, 시작합니다. 좀 따끔따끔 할 거예요. 요거는 이제 1927 쏘고 나면 조금 까끌까끌해져요. 만져보면 그게 한 2, 3일 지나면 한 3, 4일 지나면 이제 딱지가 좀 생기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떨어지고 사실 1927은 이제 물에 대한 흡수가 높으니까 멜라닌에는 흡수가 안 되니까 헤어 부분은 뭐 자유롭게 지나가도 돼요. 이렇게 네, 지금 한쪽 쐈는데 지금 한 9,000샷 쏜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대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보통 이제 2주 간격으로 한 5번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시술 후에 이제 후관리가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시술 끝나고 지금 아마 화끈거리실 건데 넘어가서 이제 쿨링하고 이제 재생관리하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20대 여성 환자분이시고요. 에어제 시술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오늘 시술할 부분은 턱선 부분하고 팔자 부분 리프팅 하는 거 그리고 이 귀 뒷부분을 좀 당겨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제가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할 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두피에 시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독을 해야겠죠. 알코올 소독으로 다 지금 해놓은 상태고 특별히 이제 뭐 마취는 하지 않고 이제 시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알코올 소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시술할 때 이제 용액이 좀 흐를 수 있으니까 이제 거즈를 좀 충분히 준비해 둔 상태고 네,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필링 레벨을 보통 한 60에서 한 50 정도로 맞추고요. 우선은 샷이 잘 나올 수 있게 테스트 샷을 좀 쏴봐야 되는데 그렇죠. 보면은 여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잘 이제 용액이 잘 채워진 거를 확인하고 요 가이드라인까지 쫙 채워진 거 확인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거예요. 시작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이 헤어라인 귀 앞에 부분 뭐 구렛나루라고 하죠. 요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보통은 이제 팔자 부분을 당길 때 여기를 이제 타겟으로 쏘는데 보통 요렇게 한 두세 줄 정도 쏩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자, 시작합니다. 따끔해요. 따끔.
자, 이렇게 쏘면, 자, 이렇게 한 샷이 들어가 있는데, 이렇게 하얗게, 노드처럼 럼프가 생겼죠? 여기 잘 들어갔다는, 이제, 표시고. 이게 쏘고 나면 아무래도 주삿바늘처럼, 주삿바늘을 찌른 것처럼 피가 좀 납니다. 그래서 샷을 쏘고, 이렇게 눌러주고, 지혈하고.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고요. 보통 시간은 뭐 양쪽 합하면 한 15분 정도 이제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관자 부분 넘어가기 전까지 두 줄에서 세 줄 정도. 지금은 이제 세 줄을 쏠 건데.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요 정도 쏩니다. 그래서 지금 요렇게 쏘면은 보통 뭐 한 세 줄 정도 들어갔는데, 요렇게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여기가 타겟이 될 것 같고요.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귀 이제 윗부분에 요렇게 한 가로 라인으로 한 세 줄 정도 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쌌는데 한 40샷 쌌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샷 카운트가 나오죠. 그래서 40샷을 쌌고, 보통은 이제 한쪽에 한 75샷에서 한 100샷 정도 이렇게 쏩니다. 그래서 뭐 요 정도 쌌을 때 한 40샷 쌌으니까 한 절반 좀 안 되게, 절반 정도 쏜 거고, 나머지는 이제 요 턱선 부분을 당길 때 이제 요 부분하고 만디블 앵글 쪽에 뒤쪽에 요 부분 타겟으로 하고, 그리고 귀 뒷부분 요 라인을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 두세 줄 정도 쏴주면 요렇게 좀 당겨지는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부분을 좀 당길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 부분을 좀 타겟으로 할 것 같고, 이게 용액이 잘 들어갔는지를 보는 뭐 포인트는 사실은 아까 첫 샷 쐈을 때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요렇게 럼프가 생성되는 것인데, 이게 잘 생성이 안 되면 두 가지죠. 너무 깊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잘 용액이 채워지지 않아서 한 번 샷 나갔을 때 용량이 좀 적었거나 이런 부분인데,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시술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조금은 더 당기고자 하는 부위는 지금은 이렇게 레귤러하게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쏘고 있는데, 뭐 조금 더 당기고자 하는 부위들은 이제 중첩해서 쏜 부위를 조금 더 오버랩 해가지고 이렇게 쏘기도 하고요. 비대칭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. 다른 뭐 RF나 하이프 같은 경우는 비대칭 부분을 좀 해결하는 게 효과가 좀 적은데, 에어젯은 비대칭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웃었을 때 입꼬리가 좀 삐딱하다든지 턱선이 좀 삐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효과가 커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할 때는 어느 부분을 좀 쐈을 때 좋아지는지를 잘 파악하면 비대칭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제 시술하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요 팔자 부분을 좀 당길 때는 이제 요 앞부분을 좀 많이 쏴주는데요. 조금 더 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를 이제 쏘고 마무리를 할게요. 여기를 이렇게 귀 밑에 만디블 앵글 뒤쪽에 여기를 쏴주면 이제 조금 더 당겨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술 직후에 표시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얻는 이득이 더 많으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시술하는 편이고. 그래서 지금 이제 한쪽 이제 오른쪽 다 끝났고요. 75샷 들어갔는데, 그래서 이제 반대쪽을 시향해야 되고, 마찬가지로 이제 자세를 이제 포지션 바꿔서 똑같이 이제 방법으로 하는 거고.
비대칭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조금은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써야겠죠. 그래서 네, 그 부분도 이제 똑같이 시행하면 되겠습니다.